자, LG의 라인업 1번 중견수 김현종, 2번 우익수 심규빈, 3번 1루수 최명경, 4번 지명타자 이재원, 5번 1루수 김성진, 6번 좌익수 함창건, 1번 좌익수 김창평, 2번 유격수 안상현, 3번 2루수 최준우, 4번 지명타자 전희선, 5번 1루수 현원해, 6번 포수 김민식, 7번 우익수 최민창. 올해 신인 8라운드 78순위로 입단했습니다. 딱 한 경기 나왔습니다. 저 한 경기가 4월 14일 바로 SSY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 7구. 자, 방망이 끝에 걸리면서 중견수 앞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안상현 선수가 드디어 오늘 경기 첫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아, 상상만 해도 좋을 것 네. 같네요. 네. 4구도 풀볼 오른쪽 큰 타입니다. 멀리 갑니다. 우측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홈런이. 와, 예. 와, 전희선 선수 4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지금. 와우. 오. 대단한데요 시즌 5호. 지금 가운데서 아우트 사이에 몰리는 하이패스트 볼을 우익수 쪽으로 넘겨버리는 모습입니다. 예. 시즌 자신의 5호 홈런, 그와 함께 LG전에서 홈런을 3개나 만들어내는 전희산 4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구사를 많이 하는 투수들이 생겨났는데, 아, 높은 볼 여지없이 넘기는 홈런 장면이죠. 아, 정말 공이 없어졌습니다. 예. 주자들이 쌓이면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워낙 SC가 타격이 좋기 때문에. 자, 이번엔 센터 쪽 안타입니다. 1루자 2루 돌아서 빠르게 성큼성큼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3루 들어갑니다. 3루 1루 노아웃 3루 1루 노볼 원 스트라이크 제 2구 2구 바운드 볼. 자, 그 사이에 자 1루로 갑니다. 1루로 합니다. 3구. 자, 이번에 좌익 쪽으로 좌중간 깊숙한 타구인데요. 좌중간 완전히 빠져가면서 루상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고 정현숙은 2루에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2타점 2루 타입니다. 4대0입니다. 아, 이렇게 주자가 스코어링 포지션에 있었을 때 4구 땅볼입니다. 여 바운드 약간 튀었어요. 자, 이러면서 주자 3루 1루가 되죠.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와호. 자, 이렇게 되면 말룬데요. 하영진 선수로 바뀌어 있네요. 두 번째 투수 하영진. 정말 어려울 때 지금 마운드에 올라오게 되는 하영진 선수인데요. 이제 7구입니다. 7구 3진입니다. 바깥쪽 꽉 찬 공으로 안상현을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웃코스를 공략하는 이 직구는 안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몰아버렸을 것 같아요. 예. 신기하게 꼭 안타가 되더라고요. 제일 그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4구 높이 뜬 공. 자, 지금은 위치 애매하죠. 유격수 좌익수 오! 잡질 못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또 점수가 나오네. 위치가 애매하다 싶었는데요. 그렇죠. 예, 정현승 선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 점 못해 5대 0이 됩니다. 3구 이번에도 몸쪽이죠. 자, 우익수가 쫓아갑니다. 빠르게 쫓아가죠. 지금은 잡질 못했어요. 페어입니다, 페어. 자, 주자 만루가 됐어요. 지금은 인필드에 공이 들어서 페어 선언이 되는데요. 지금은 심규빈 선수가 완전히 포구를 하지 못했어요. 자, 풀카운트에서 제 6구입니다. 6구, 결국은 볼넷 밀어내기 한 점, 6대 0으로 다시 한 점 달아나는 랜더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달리 LG가 지금 사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3구, 아, 지금은 3루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루상의 주자 두 명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안상현의 2타점 적시다. 8대0으로 달아나는 랜더스. 있듯이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잡아당긴 타구죠. 우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1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왔고 1루자는 3루까지 갑니다. 다시 한 점 보탭니다. 9대0 전희산의 1타점 적시다. 이러면서 3루자가 또 들어오죠. 그리고 1루자는 2루까지 또 상대의 헛점을 틈타서 10점째를 만듭니다. 10대0입니다. 패스볼. 앞선 타석 우익수 플라이 좌측! 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주자 2루와 1루 그 환경을 동료 타자들이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그렇죠. 공 빠져나가죠. 그 사이에 주자는 3루와 2루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자, 지금 방망이 끝에 걸렸죠. 지금 좌중간이죠. 좌중간. 자, 그 사이에 3루자가 홈으로 들어왔고 어쨌든 한 점 만들어냅니다. 네, 맞습니다. 종찬이 1타점. 아, 지금 희생플라이 1타점이에요. 스코어는 10대 1입니다. 타석에 김주성, 최고 3루수! 바운드 잘 맞췄어요. 1루! 아, 기가 막힌 수비네요. 정준재! 야, 지금은 그냥 안타를 막아냈습니다, 진짜. 그렇죠. 이게 주눅 들고 거기 숙인 채로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측에 안타입니다. 이루자 3루 돌아서 일단 멈춰섭니다. 주자 말로 자, 지금은 2루와 3루 사이에서 주자 걸렸어요. 야, 결국 몰고 가죠. 야, 여기서 결국은 아웃 처리가 됐습니다. 투아웃이 됐어요. 라고 해서 이런 실수들이 무마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타석에 김민수입니다. 높이 뜬 공. 1루수가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처리를 해냅니다. 이로써 오늘 경기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 13대 1로 참 많은 점수가 나왔고요. 또 아쉬운 장면도 있었고 해서 13대 1로 어제 패배를 딛고 오늘 SSG 랜더스가 그래도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